Don Corleone, Pitbull. Everybody report to the dance floor and dance. Tu baila como una descarada. Pero a mí me encanta. Dale descarada. Tu baila como una이메일과 톡톡 전화 아, 또 스토커들과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시즌2에 있는 컨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2는 조금 독특하게 시즌1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좀 빌딩하자면 시즌2에서는 우리가 가상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실전 영어죠. 자, 이 미국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아, 그 당연히 유사한 얘기죠. 미국은 멀티컬처잖아요, 그죠? 그렇지. 멀티, 여러 개가 있다. 컬처, 여러 국가에 있어온 사람들, 나라에 있는 문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아랍 사람들도 많고, 터벤 쓴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이탈리안도 많고, 영국 사람들도 있고, 여러 국가 사람들이 다방면하게 있죠. 자, 저와 함께 어떤 가상 투어를 떠나시는 거냐면 비행기 탑니다, 우리 함께. 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웨스트코스트죠? 서부에서 동부까지 저와 함께 쭉 가게 됩니다. 가면서 공항, 식당, 호텔, 클럽, 네, 클럽, 모텔? 아, 네. 가끔 가다가 좀 모텔 갈 수도 되게 웃네. 어뮤즈먼트 파크 뭐죠? 놀이공원. 뮤지엄. 박물관. 레이스 서킷 뭐죠? 웨이스터 캡 있잖아요. 운전하는 거. 경기장. 네, 운전 경기장도 갈 수 있고. 또, 미국 사람들 스포츠회. 또, 우리 스포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미식축구. 미식축구. 야구, 그쵸. 지금 한참 야구 시즌이죠. 이 야구장. 여러 군데를 저희가 함께 싹 다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들. 기초에서는, 시즌1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초를 위해서 빌딩을 했는데, 시즌2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진짜 총알. 진짜 총알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이 도구고 분명히 그 상황에 맞는 동사들, 상황에 맞는 단어들, 상황에 맞는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영어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2에서 컨셉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요즘에 다 이 LTE 다 되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요걸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아 요것만 해서 써보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될까요? 비행기. 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자,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 일단은 도착을 했을 때 그 상황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 있는 단어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네, 다 동사예요. 첫 번째 같이 읽는 거예요. Arrive! Arrive! Prevent, prevent, prepare, prepare, present, present, require, require, suggest, suggest, obtain, obtain, wonder, wonder, encourage, encourage, fill, fill, depart, depart.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외국인과 대화한다 순간 가상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Why are you here?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How long will you stay? What is the duration of your stay? 여러분,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를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Oh, hi. Why are you here?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 사람들 바빠요. 거기 앉아서 계속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 오게 됩니다. 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동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동사만 일단 알고 나면 이 사람이 말을 의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매 세션마다 모든 동사들을 커버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많이 동사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몸동작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rive. Arrive. 자, 영어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발음도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겠지만 이 swagger. 시즌1에서 제가 얘기했던 swagger.
스웨건 뭐죠? 워시죠? 몸동작이 같이 따라와 줘야지만 이 동작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내 expression, 표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몸동작을 넣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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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해요. 같이 해요. Arrive. Arrive. 좋습니다.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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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죠? 막다. 막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다라는 거. 방지하다라는 거죠. 방지. Prevent.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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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repare your luggage.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짐을 준비해라. Prepare your passport. 그러면 너의 여권을 준비해라. Prepare. 가끔가다가 비행기 설명.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using United Airs. We will be arriving in California in the next 3 hours. The weather in California is very sunny and nice. Please prepare your passport. 근데 여기서 네, 너무 빨리 나가. 그런 다음에 분명히 이제 한국어도 나오긴 하지만 여권을 준비하는 뜻이죠. Prepare. 자, 준비했으면 뭘 해야 되죠? 이민국에서 발표를 해야겠죠? 보여줘야겠죠?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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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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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quire help. 이렇게 되면?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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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호텔, 저 호텔 한번 가보시죠. I suggest that hotel. I suggest this hotel. 공항에 도착하면 차도 빌려야 되잖아. I suggest rent car. Obtain. Obtain.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Obtain. Obtain. 제 손동작 보십시오. Obtain. Obtain. 뜻은? 왔다. 왔다. 뭔가를 얻는다라는 거죠. 다 활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Wonder. Wonder. I'm wondering. I'm wondering. I'm wondering. I'm wondering. 이게 뭐죠? 궁금해. 어, 나 궁금해. 어, 나 지금 헤매고 있어. I'm wondering. Encourage. Encourage. We encourage you to stay in California. 뜻이 뭘까요? Encourage. 격려, 격려한다는 뜻이죠. 자, fill. Fill. 자주 듣는 겁니다. 외국 나가면 특히나. Fill in the form. Fill in the form. 저만 나오긴. Fill in the form. 네. 폼을 채워넣다라는 채워넣는 거. 채워넣어라. 이해가 됐죠? Fill in the form. Depart. Depart. Arrive의 반대죠? 뭐죠? 이륙하다. 떠나는 거죠? 네. 출발이라기보다는 떠날 때. 떠날 때. 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I'm departing to Korea. 이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떠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접목할 동사들이고요. 잠시 오른쪽에 보시면서 조금 이따 저희가 이거 활용을 할 거니까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그레이션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드디어 두둥 이미그레이션에 다 도착했어요. 여권을 내밀겠죠. 꼭 내미셔야 됩니다. 안 내미면 큰일 나요. 또 내미시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자, 답변을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진짜 상황이에요, 여러분. When will you depart? 늦었어요. Where will you stay? I will stay at hotel. 좀 빠졌네요. 오케이, 좋았어.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man?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man? 자,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네. 테러리스트로 모여가지고. 자, 여기 두 번째 칸에 계신 분. 네. 네. Why are you here, sir? Yeah.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영어의 문제입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거. 왜 안 튀어나오냐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었으면 어떨까 저럴까 문법 기타 등등 와 이게 막 쏠려요. 일단 지금 저 두 번째 칸에 계신 분 같은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그냥 Yeah. 이런 거라도 먼저 해주셔야지만 그래야 언어가 습득이 빨리 돼요. 자, 지금 문법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하나의 단어만 저희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은
나머지는 좀 편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저한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When will you depart? 네,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아니에요. 네, 있는 것도 있긴 아니에요. 현실이네. 네, 시즌 2도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When will you depart? Okay, I will depart next month. 그럼 이게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해볼게요. Where will you stay? I'll be staying. I will be staying at a friend's house. I'll be staying at a hotel. I'll be staying at a nearby hotel. So, what is the? A... 이래서 시즌 2가 되는 거죠. 자, 얼굴 안 펴? What is the purpose? Purpose 뜻이 뭐죠, 여러분? 목적. 목적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분명히 강연 purpose라는 뜻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Purpose. The purpose of my trip is to study. The purpose of my trip is for vacation. 자, what are you? What? 앞줄 왜 이런 거야? 아니 이 좀 애매하네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내가 누구냐고? 내가 뭐냐고? 자, 여러분 만약에 유행분 만나셨는데 What are you? 이러면 상대방 매우 기분 나빠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here? 자, 다 함께 해볼까요? Why are you here? I am here because I'm on a trip. 마지막,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질문 누가 볼까요? 저기 끝자락에 계신 분 디즈니랜드 컵 들고 계시네요. I'm traveling alone. I'm traveling with family. 지금 제가 한 걸 보시면은 한 가지 핵심 답안이 있어요. 리사이클이 뭐죠? 재활용. 영어는 재활용하면 정말 재밌어져요. 제 답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When will you depart? I will depart. I will depart. 언제 언제? 다음은 I will depart. Where will you stay? 그러면 답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I will stay. What is the purpose? The purpose is 그렇죠. Why are you here? 그러면 I am here. Because. 아니면 for 쓸 수 있겠죠? Traveling with anyone else? I am traveling. We do 혼자면 by myself. Alone. 친구와 함께면 with가 들어가겠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씩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Don Corleone, Pitbull, everybody report to the dance.